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완성 챕터 9번 Let's check it out 보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13일 동영상을 아침에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12시 25분입니다. 자,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자, 3인칭 단수 처리였죠. 타스 S 붙였어요. 이야기해줬어. 그녀의 두 명의 아이에게. 자,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땡땡 있으니까 뭐 이름이겠죠. 그래서 동격으로 stories, 동격으로 봐주면 돼요. 이야기인데, 뭐 매우 좋지 않은 이야기를. 자, about 그녀의 childhood,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 하나의 이야기는 was about, 몸에 관한 것이었죠. 자, 그녀의 fascination, 매혹. 자, 매롱. 고양이가. 자, 매혹이에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매자도 이매자가 아닌데. 자, 오늘 날씨가 더워갖고, 우리 오늘 고양이, 루이 씨가 좀 더위 먹었습니다. 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냥 매혹인데, with 그냥 아빠의 lawnmower. 자, lawn이 잔디고, mow가 깎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잔디 깎는 기계. 자, 기계. 자, and, 뭐, 나, 지금 나이를 말하고 있죠. and 9 years old. 자, 그러면 9살 때. 여기서 만약에 슬러시 슬러시가 붙으면 s가 여기 빠지죠. 자, 그녀는, 자, 친구 중 한 명은 결정했어. 자, to try가 여기서 목적으로 쓰였어요. 얼를이에요. 자, 시도하는 것을. 자, 그녀의 손으로. 자, at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좀 동명사 처리였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 operating, 작동. 시키는 것을, 결정했어. 자, 그 다음 이시마라는 것은 아까 lawnmower겠죠. 이 잔디 깎는 기계 단수로 취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end of ing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되다. 자, 결국 breaking, 부숴버렸어. 자, 이시마라는 것들에서는 당연히 잔디 깎는 기계를. 자, into the pieces, 산산조각으로 뜻이에요. 조각조각. 자, the way에서는 대생략 구조겠죠. 자, 방식인데, 자, 어떤 식이냐면 that she tells this story까지 묶여줘요. 자, the way가 다시 방법이 주어가 되고, 그녀가 이 이야기를 말했던, 자기가 잔디 깎는 기계 부쉈던 이야기를 말하는 방식은 단수, is full of, 가득 찼는데, 자, suspense, suspense와, 긴장, 자, 그리고 웃음과 silliness는 바보스러움으로 가득 찼어. 자, it was, it opened up. 그것은 열어졌는데, open up이 지금 동사 하나로 잡아요. 자, wider, 더 큰 reality, 현실을. 자, 누구에게? For her boys. 그녀의, 뭐, 아들들이겠죠. 아들들에게. 자, that, 자, includes. 자, 여기서 대신 말하는 것은 아까 이 reality를 잡아야 돼요. 자, for는 여기서 의미상의 주로 들어간 거고, reality가 현실이죠. 그래서, 현실. 자, 이렇게 추상적인 현실이란 단어는 우리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시 단수가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include s 있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석상 여기서는 이러한 더 큰 현실은 포함하는데, 자, both a and b로 썼죠. a, b 둘 다죠. 자, both wanting의 a 형태일지, 그 다음 b의 또 thinking의 형태일지 주의하시고, 자, 원하는데 재미를 가지는 것을, 자, 그리고 생각하는데 about consequences, 결과물들. 자, 결과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게 돼. 자, she, 이 친구는 doesn't depend on, 의존하지 않았는데, 자, mindless rules, mindless는 마음이 없는 이죠.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는, 자, 규칙들을. 자, to keep은 to 부정사 부사로 잡으면 좋습니다. 부사의 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keep이 2형식 동사죠.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들어가면서 맞아요. 이런 문제 잘 내죠. keep, stay, remain 뒤에 ly 붙여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녀의 소년들을 안전하도록.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냥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명령으로 해서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어이 뭔 개소리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사용했어, 이야기를. 자, to keep도 여기서는 to 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유지하기 위해서. 자, 누구냐 목적어가, 자, keep ing 썼죠. 그래서 keep ing, 계속 생각하도록. keep ing는 우리가 continue의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도록. 자, 지들 스스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제기대명사. 주어의 의지가 목적어까지 똑같이 연결되므로 제기대명사 맞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 both in terms of a, 또 both a, b 또 썼죠.
여기서도 이 사람 보스 AMB 썼고 여기서도 보스 AMB 썼는데 남발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보스 인 전치사 구조, 그 다음 보스 아웃사이드도 전치사 구조 똑같이 써야 돼요. 자,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 그래서 of 전치사 뒤에서 또 명사 처리했고요. 그러면 재미를 가지는 관점과, 자, 그리고 또 outside box, 그러니까 생각을 밖에서 하라는 거죠. 딴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고. 또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자, consequences, 결과대의 관점에서, 자, 그들의 선택이란 말은 지 아이 아들들의 선택에. 자,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은 want 뒤에 to가 나오니까 to see가 들어갔고요.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호 구조예요. 오형식이죠. 자, 누가 누군가가 보기를 원한다면 사실들을. 자, 그래서 묶여서 that are outside their current reality까지 묶어줘서 대시 앞에 나오는 facts의 복수를 받아주는 복수 주어가 돼야 되고 지금 r이 들어갔습니다. 자, 어떠한 사실들이냐면은 그들의 현재 현실에서 밖에 있는, 그럼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면, 자, 유저는 명령문이에요, 동사원형. 사용해라 이야기를. 자, to take them on a tour. 자, take 목적어 on 뒤에 또 tour 들어갔죠. 자, 전치사 on은 on tour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여행에 데려갈 이야기를 사용해라. 자, 뭐 be of the big wide world. 자, 한번 커다란 넓은 세상에 대해서. 자, 그리고 help them도 지금 동사원형에 쓴 거는 여기서는 명령문에 동사원형에 use, 그 다음 help 동사원형 썼다는 거. 자, 그리고 사용해라.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였나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act죠, 여기서는. 자, 이러한 사실들을, 현실에 대한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help 준사역동사 때문에 다시 동사원형에 stay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아, help them은 여기서는 잘못 잡았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자, help them이 말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 듣는 사람들, 여기 them이죠. 자, 얘들 데려가는데, 자, 그들이 지금 목적어, 목적교 보호의 관계를 봤을 때 여기서는 지들이 흥미가 느끼는 게 아니고 흥미가 생겨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수동의 뜻이요. 그래서 이야기 듣는 사람이 흥미가 생겨지도록 해라. 이야기를 통해서. 자, long enough. 자, enough의 위치 지어야 하시고, enough가 여기 뒤에 위치합니다. 자, 충분히 오랫동안. 자, for it to become a real. 자, 여기서 it이 말하는 것도 여기는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it은 스토리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to become, 되도록. 자, real, 현실이. 그럼 너가 가르쳐준 현, 교훈이 결국에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다는 뜻이에요. 실현되다는 말은 여기서는 가르침을 받고 이행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real to them, 그들에게 진짜가 된다는 의미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상 좀 정리해보자면 중요한 게 아까 여기에 자, boss A and B 나오고, 자, ing 구조, 또 그 다음 and 뒤에 ing 구조 여기. 자, 그리고 또 보스 앤 비에 지금 전치사 구조, 그 다음 엔드 뒤에도 전치사 구조, 이 정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빈칸 느낌 내자면은, 자, 현실이 된다는 것에 여기 리얼. 자, 그리고 아까 리얼리티, 여기 두 개가, 이야기를 사용해서 현실의, 경험을 보충해 주는 거죠. 애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본문은 다 받고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보시면은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나 혹은 흥미 있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이 생각을 현실이 되도록 이행하도록 만드는 게 이야기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가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세계의 현실적 경험을 체험하도록 도울 수